쟤 뭐 아는 거 있대? 왜 가도 오 대표네 가냐 찝찝하게. 아. 그냥 둬. 도진이 다시 돌아올 거야? 그 뭐 그렇긴 한데 괜히 소문 이상하게 날까 봐 그런 거지. 우리 식구? 안 괜찮아? 아, 좋아. 우리 지은이 많이 헝클해졌네. 나 철들었지? 지금 대충 풀어놓는다. 아니 이게 다 뭐야? 아 그거 내 셀프 위자료. 아니 명품 샵을 옮겨왔네. 민강호 그 인간이 아끼는 거 죄다 가지고 나왔어. 보증서까지 싹 다 챙겨왔으니까 제가 받을 수 있을 거야. 이것만 정리해도 집 세 채는 사겠다. 이거 국내에서 못 구하는 것들이야. 그러니까 프리미엄 팍팍 붙여서 팔어. 그것쯤 잘 좀 정리해줘. 돈 없어? 다 줬어 엄마 아빠. 다시 달라 그럴 순 없잖아. 다음 계획이 뭐야? 우리 일하자. 다시 나 활동하고 싶어. 지긋지긋하다며. 그래서 결혼으로 도망간 거잖아. 도망간 곳이 완전 지옥이었어. 회사부터 만들자. 네가 대표해. 아 머리야. 아 뭐 이렇게 훅 들어와. 야 머리 아플 거 없어. 어차피 1인 기획사야. 같이 해줄 거지? 내가 왜 이 바닥 뜬 줄 알아? 왜 그랬는데? 네가 없으니까. 넌 내 전부였는데 네가 이 바닥 재미없다고 시시하다고 떠나버렸잖아. 그래서 안 해주겠다고? 기억 안 나냐? 내 배우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고. 너 초라하게 만드는 일 안 한다고. 고맙다. 민강호랑은 전쟁 거하게 해야 되는 거 맞지?